제로키니 현소희 트레이너입니다. 최근 목디스크나 거북목으로 불편을 느끼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나며 부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반대로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생활습관과 환경 때문인데요. 문제는 잘못된 자세가 익숙해지며 시작됩니다. 몸의 정상 정렬이 깨지고 체형이 변형되며 외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까지 유발되죠. 오늘의 주제인 목과 머리에 대해 자세히 말해볼게요. 사람의 머리로 인해 경추에 실리는 하중은 5kg 내외입니다. 하지만 이 5kg는 올바른 자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자세가 구부정해지며 고개가 점점 숙여지면 그만큼 머리의 하중도 증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 대개 고개가 30에서 40도 정도 숙여지는데 이때는 평상시 하중의 3, 4배가 목을 지지하는 근육, 인대, 관절에 실리게 되죠. 이 큰 하중을 견디기 위해 상부 승모근, 견갑 거근과 같은 목뼈와 어깨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단축되고 어깨뼈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전거근, 하부 승모근, 능형근은 약화됩니다. 그래서 고개가 앞으로 내밀어진 자세는 경추뿐만 아니라 흉추와 함께 굽은 어깨까지 연쇄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는 경추의 변형과 고유 수용성 감각 수용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후두하근의 단축은 목 통증, 두통, 눈 피로까지 유발합니다. 이 정도면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등짝을 때리는 이유로도 충분하겠죠. 이런 문제들은 일상생활의 잘못된 자세에서 발생하는 만큼 꾸준하고 작은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후두하근은 목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인데요. 거북목처럼 목의 중심이 깨지면 후두하근이 단축됩니다. 목의 정렬을 생각하면서 진행해주세요. 머리 뒤에 깍지를 끼고 가슴, 어깨를 펴주세요. 목의 정렬을 정상적으로 유지합니다. 목으로 머리를 뒤로 미는 힘을 주면서 동시에 손으로는 저항을 버티며 10초 유지해주세요. 상부 승모근은 어깨뼈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근육인데요. 머리가 몸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보상작용으로 상부 승모근이 단축되며 어깨뼈가 올라가게 됩니다. 앉은 자세로 양손을 교차해 허벅지 안쪽을 잡아주세요. 가슴과 어깨를 펴고 몸을 손에서 멀리 보내며 승모근을 늘려줍니다. 어깨가 하강된 상태로 10초 버텨줍니다. 견갑 거근은 어깨뼈를 올리거나 머리를 측면으로 굽히고 회전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단축되면 목의 가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한 손으로 반대편 머리 옆을 잡고 반대손은 반대편 엉덩이 뒤에 두세요. 머리에 있는 손을 지그시 대각선 아래로 눌러주고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10초 유지해주세요. 좌우를 바꿔서도 진행해주세요. 회사에서 집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건강한 목, 예쁜 목으로 재미있게 운동하시길 바라요.